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다 팔아, 장재현 박사 부정선거 대법관들 고발, 윤석열, 한동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정선거,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방송 말미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번 4.10 부정선거 반드시 박살낼 수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는 다 팔아, 장재원 박사의 부정선거 파헤치기가 무섭지 않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는 60대 이상의 노인층이 매주 토요일 오후면 일제히 모여든다. 문재인 정권 기간 5년에 이은 윤석열 정부까지 지난 8년째 수십만 시민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건강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당대표 다 팔아. 이런 대한민국의 주말 풍경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마치 한국형 평화 시위의 질서 정연한 진행이 특별한 볼거리라는 것이다. 과연 관광객 유치하자고 모이는 것일까? 우선 사회적 질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옥 외 스피커 음향에 제한 데시벨을 지키며 진행한다. IT 강국답게 대규모 집회 인원에게 초대형 스크린으로 현장감을 보장해 불편이 전혀 없다. 더욱이 경찰의 통제선을 준수하고 교통의 흐름을 침해하지 않아서 시민의 일상에 지장이 없다. 거리 행진도 지정된 차선과 구간으로 경찰 통제하에 실시한다. 집회가 끝나면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해산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다. 지하철 승하차에도 압사사고 한 건 없다는 것이 선진 한국의 이미지가 된다. 반면 유럽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거의 경찰과 충돌하고 교통마비와 상가 파괴 등 아비규환의 폭동 수준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서야 마무리된다.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정부가 즉각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효과성이 있는 데모이다. 반면에 한국형 평화 시위는 규모와 조직 및 동원력에서 초대형 집회지만 정작 주장과 이슈에 대해 윤석열 정부나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반응과 대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축제형 아우성으로 무시되는 취급으로 회의적인 면이 없지 않다. 최근 4.10 총선에 관해 국민적 부정선거 이슈가 광화문을 중심으로 들끓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관계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며 충격적인 무관심이 드러나고 있다.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장재현 박사는 육사 34기로 미 해군대학 전산학 박사, 오레곤대 컴퓨터 박사를 취득한 정의감,
책임감, 애국심, 전문성 등이 검증된 훌륭한 애국자이다. 그는 광화문 집회의 연사로 등장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근거해 사전투표에 부정선거 조작 가능성을 폭로했다. 대수의 법칙이란 경험과 확률, 대수의 법칙이란 경험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으로 표본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그 표본 평균이 모 평균에 가까워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합하는 표본의 수가 많을수록 통계적 정확도는 증가하는 수학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산 시스템상으로 접근이 불가한 IT 공간에서 통계 수치를 적용해 조작적 결과를 산출하고 개표 집계에서 합법을 위장한 선거 결과가 자기되는 사악한 선거 범죄의 개연성을 지적했다. 그뿐이 아니다. 장지연 박사는 얼마 전 4.10 총선에 전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대검찰청에 중앙선관위 노태학 위원장 김영빈 사무총장 선거정보 1개의 전산 담당 직원 5명을 공무원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은 안양지청 김지윤 검사에게 배당돼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됐다. 이후 장재현 박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저재현, 천대엽, 이동원 대법관 3명도 부정선거 관련 2022년 판례를 고발했다. 도대체 법관이라는 자들의 이런 직무유기를 저지르고도 봉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장재원 박사는 과천경찰서로 이첩이된 이 사건에 이 조사를 받은 이후에 선관위 직원들 핵심 조작 5명을 수사가 늦춰지는 것에 대해 과천경찰서 앞에서 연일 과천경찰서를 압박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그동안 선관위 핵심 직원 A 계장과 이 조작 관련 5명이 중앙선관위에 이 못 나가겠다고 때를 쓰고 계속 수사를 미루고 이리저리 빠져 나가려 했다가 과천경찰서의 강력한 요청에 결국은 중앙선관위 이 관련 계장 선거정보 1개 계장과 전산 담당 직원 5명이 결국은 과천경찰서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지은 검사에게 넘어가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현재 안양지청에서는 장재원 박사가 연일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핵심적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장재원 박사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일 검사님들에게 제대로 해 주십시오 라는 작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스탈린은 공산당의 선거에 관해 투표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투표지를 개수하는 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고 구소련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던 것이다. 현재 중앙선관위 직원 3,000명 중 강성노조 가입률이 99%라는 점도 비정상적이고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문재인 전 정권에서 임명한 법관이라는 점도 위구심이 적지 않다. 그리고 정권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 당 한동훈 대표는 왜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라는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는지 안타까우며 만시지탄이나 부정선거 논란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당대표는 4.10 부정선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12일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히 22대 총선은 부정선거가 될 것이니 이것을 막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이 위태로울 것이다 라고 조언했으며 윤석열 당선인에게 분명히 2024년 4.10 22대 총선 부정선거가 될 것임을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강조했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의 대화 전문이 공개됐다. 오늘의 부정선거를 예견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의 절실한 조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치는 없고 정쟁이 국회는 다수당의 힘으로 안보는 위기 또 북핵은 위협인데 외면하고 환자는 생명이 위태로운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라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재현 박사의 대법관 고발대로 부정선거는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정신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는 답하라. 박근혜 대통령까지 부정선거 이야기한 이 상황에서 목숨을 내건 장재현 박사의 저 용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는 답을 해야 한다. 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보수 말이 했지만 화환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집회하는 도중에 와서 탄원서에 사인하시고 또 안 드신 분은 피로 검사님한테 저희의 의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은 같이 있는 우리 저 본부상표 대변인이 가수입니다. 가수 아시죠? 예, 그 가수님의 노래 헤이 헤이 헤이가 있는데 어쩌면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과천 안양 대첩에 땅골 노래로 18번 곡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집회하는 동안에 가수님의 노래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태극기가 있고 한데 여기에 정관이 서버 압수수색이라고 이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 서버란 무엇이냐 하면 저 PC도 알고 노트북 이런 거 다 하잖아. 그죠? 이 서버는 비싼 컴퓨터를 막 1억짜리 2억짜리 비싼 컴퓨터를 서버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22대 총선에 썼던 저희들이 말하는 총선에 썼던 국회의원 뽑는 거는 컴퓨터가 되게 비싸고 큰 거겠죠? 그 이름을 서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지금 수사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그 사무관 계장이 와서 수사 받고 갔고. 계장이 조사를 받고 갔어요? 예. 이야, 이번에 뭐가 되겠네. 그 다음에 밑에 직원 두 명이 예. 수사 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 이야, 이번에 뭐가 되겠다, 이거. 다음 주에 그 서류가 안양지청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경찰서의 서류가 안양지청 검사한테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 과천경찰서에서 서류 마무리 단계 와 있습니다. 강남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그렇지. 옛날에 우리 평택에서 개딸들 방어한 것처럼 예. 우리가 10만 명 가가지고 아예 안양지청을 다 둘러싸야지. 여기서 과천경찰서 서류가 잘 끝나고 나면 안양지청에서 모든 애국 동민들이 모여가지고 대규모 집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열기를 받아가지고 8월 15일 날 광화문 가면 됩니다. 그렇지. 맞아.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장지연 박사가 지금 안양지청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저녁 5시까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님들을 잘해주십시오라는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안양지청 그 무슨 역이라고 하나 그 이제 나오는데 자 마지막 영상 보시겠습니다.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살려달라고 엎드려 절할 겁니다. 예, 그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엎드려 절하는 순간 서버 포렌식이고 모호안에 너무너무 쉽게 자세했으니까 검사님 여기 있고 프로그램 여기 있고 자세되니까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전산 도장이 밝혀져가지고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저는 확신을 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신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만간 이 다섯 명이 빨리 들어야 되지, 그죠? 네. 제가 우리 이제 우리 사회 보는 우리 경글마고도 얘기했지만 빨리 관악경찰서에 다섯 명이 빨리 아무래도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엄지로 소장을 찍어야 되지, 그죠? 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5분마다 한 번씩 다섯 명이 빨리 경찰서를 들어가라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관악경찰 여러분, 제가 이제 2020년 4.15 부정선거 때도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검찰도 빨랐고, 경찰도 수사가 빨랐고, 이제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장재현 박사님, 지금 수원지검 안양지청 그 앞에서 이제 검사님들에게 수사 잘해주십시오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중요한 건 그 장재현 박사께서 혈소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혈소. 저도 가서 혈소를 쓰려고 하는데 많이 동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